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장중에 인사드리는 대마학생입니다. 지수, 잠깐 10초에 반등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반등하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중인데요. 지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까 싶어서, 녹화를 했고요. 뭐, 사실 지금 매매할 종목도 딱히 보이지도 않고 해서. 자, 이전에 저점 라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 구간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꼬리를 2시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래량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줄어들면서 내려오고 있긴 한데, 폭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은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가 볼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어쨌든 814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와주느냐 못 나와주느냐가 중요한 맥점이 될수 있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832포인트를 바로 돌려서 갈수 있으면 830포인트 정도 되는 거죠. 830포인트를 바로 돌려서 갈수 있으면 또 흐름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여기 돌파, 그다음에 이런 고점에 3선 형태로 빠지는 거라, 그러면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 나가서 다시 직전 고점 자리를 최소한 이 자리라도 돌파가 안 되면 흐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꼬리를 달아서 어디까지 회복을 해 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830포인트를 회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형태는 어차피 여기서 보면 중간 봉이 높진 않지만 어쨌든 3선의 형태를 띄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전에 지지자리를 봐야 되는데 결국 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의 하락은 뭐 어느 정도는 또 예상된 부분이기도 했는데, 오늘 어제 저점을 깨면 이렇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긴 했었거든요. 했는데 문제는 지지가 나와서 어디까지 회복을 해주고 어디서 어느 포인트에서 돌려주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라 요렇게 코스피랑 코스닥은 요 라인 지켜주는지 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시장에 지금 하락이 되는 종목들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 종목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수만 회복이 되면은 하락분에 대한 최소 절반 이상은 금방 회복을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매물 없이 내려오는 거라.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지가 잡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완전 저점에서 이렇게 물을 타는 전략보다는 확인을 한번 하고, 물을 타시거나 아니면 원래 노렸던 종목들을 노려서 공략을 하거나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말인데 지금 다른 외국장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지금 우리 시장만큼 빠지진 않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잘 좋은 흐름 보이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저는 주말에 한번더 인사를 드릴게요. 힘냅시다.